며칠 전 강남의 한 극장에서 반가운 스타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스타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애니메이션 발리언트 시사회에 초대된 특별한 게스트들이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봉을 앞둔 발리언트 시사회 현장에서 만난 스타와 스타 가족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김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저녁 강남의 한 극장. 꼬마 아이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애니메이션 발리언트의 시사회 현장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사회장을 찾은 탤런트 윤유선, 강재규 감독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진 박성미, 부인과 아들과 함께 찾은 공형진의 모습도 보입니다. 몰라, 너 인사했어? 인사했어? 봐봐요. 저 아이 때문에 좋은 애니메이션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가족 나들이를 했어요. 애도 뭐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하고 가끔 영화를 자주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 본 거는 샤크 봤어요. 예, 네, 샤크하고 또. 너 샤크 봤잖아, 임마. 그래서. 너 샤크 봤잖아, 아빠랑. 집에서. 참.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오늘 뭐, 지금 큰애가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해줄 양에도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왔어요. 발리언트는 꼬마 비둘기, 발리언트가 주인공인 영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메신저 부대였던 비둘기 특공대에 들어간 꼬마 비둘기, 발리언트의 활약상을 유쾌하게 그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이완 맥그리거가 주인공 발리언트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화제가 됐으며, 어서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내 더빙판에는 옥주연, 미안, 탁재훈, 윤택 등의 스타들이 미안. 총 출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Sorry. 아, 너무 좋죠. 제 목소리가 이제 그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듣는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떨리고. 공영진! 엉뚱하고 재치발랄한 롤로 역을 맡은 탁재윤을 응원하기 위해 시사회장을 찾은 동료 연예인들도 많았는데요. 스타일이 좀 비둘기 스타일이랑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긴 한데. 비둘기 스타일이요? 일부러 이렇게 주인공이 비둘기잖아요. 관련. 너무한 거 아니야? 나름대로 스타일 좀 변화를 준 건데. 귀여우셔서. 아, 그래요?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요. 사실은 탁재훈 씨 더빙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안 맞는 관계로 탁재훈 씨가 대신하게 됐죠. 아, 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저하고 옥재훈 씨랑 했으면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탁재훈 씨하고 옥재훈 씨는 잘 안 어울리죠.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잘 어울린다는지. 아, 김민종 씨가요? 네. 예. 저랑 안 어울리지만 김민종 씨랑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김민종 씨가 늘 정확하죠. 아, 저도 뭐 같이 생각하고. 본인이 어떻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연기하면서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 말리언트에서 롤러라는 캐릭터의 그 생쥐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고, 옥준 씨랑 같이 더빙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방송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식적이지? 아, 방송용. 네, 저희한테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 옥주현 씨하고 또 탁재훈 씨가 했으니까 아마 또 영화 흥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옥주현 씨, 탁재훈 씨, 고고! 한국의 윌 스미스가 돼주세요. 파이팅! 비둘기가 막 후! 날아다니고 난리 막. 안 보시면 안 돼요. 화이팅 스타 김유정입니다.